정리가 안 돼서 저 오늘 모자를 쓰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빠요, 짱 신기하죠? 우리 이거랑 이거를 제가 오늘 작업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작업실에 왔어야 했는데 그거를 아시고 제 작업실에 저렇게 해놔 주셨어요. 26살이라고 이거 케이크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쨌든 생일입니다. 건드로 잠배가 어쩌다가 건드로 잠배를 계속 쓰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드러 잠배. 이제 장마가 시작이라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저 그쵸, 많이 오죠. 저희가 이제 에어컨을 켜놨고, 이게 작업실의 단점이 뭐냐면 장비가 많기 때문에 엄청 더워지거든요. 되게 더워져요. 에어컨을 안 켜두면 장비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에어컨을 그래서 계속 켜놔야 되는데 에어컨을 키면 제가 추워요. 그래서 이런 완급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마침 제필이 형도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아이고, 사실 아 좀 꺼야겠다. 이거 조금 너무 춥다. 온도를 올리자. 사실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런데, 원래 되게 뭐 팬분들이 광고 생일 카페 이런 거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씩이라도 얼굴이라도 비출까 다 들리려고 했는데 상황상 여건이 지금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좀 신경 써주셔서 해주셨는데 찾아뵙지 못한 점 미안하고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휘영이가 올해 생일 좀 이상하네. 계속 생일에 뭐가 문제가 있네. 씁쓸하고 근데 너는 떨어지지는 않았어.
웃고 싶다. 죄송한데 오늘만 우리 귀신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아, 휘영이가 저한테 이 반지를 선물로 사줬어요. 이 반지. 비싼 반지를 저한테 제일 먼저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전했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내 동생. 그래서 안 자를 겁니다. 안 자를 거래. 안 뺄 거예요. 되게 멋있게 제가 카페테리아에 며칠 전에 누워있었는데 뭐가 하나 툭 하고 제 배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봤는데 휘영이가 진짜 쿨하게 씻을 땐 빼고 씻어 이러고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봤는데 형 되게 고마웠어요. 되게 멋있었어요.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뭘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원래 항상 생일엔 저희 활동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축하를 하거나 그랬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쉽고요. 내일 컴백이죠. 내일 컴백이에요. 아,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이제 저희 트랙 리스트가 오픈이 됐죠. 제가 옛날에 봄 아님 가을이겠지라는 노래를 냈을 때 나중에 컴백을 했을 때 이 노래는 무언가가 무언가와 연결이 될 거다라고 없지 않은 스포를 했던 게 있어요. 봄 아님 가을이겠지의 가사는 후렴구 가사가 Hey, Hi, Hello라는 가사가 있죠. 그리고 이번 저희 트랙리스트에 Hey, Hi, By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쵸? 그거였어요. Hey, Hi, Hello와 Hey, Hi, Bye가 연결이 되는 저의 숨겨진 이벤트 느낌이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봄 아닌 가을이겠지를 공개를 했을 때 브이앱으로 그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이게 뒤에 어떤 것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내용도 보면 했을 때는 나중에 내일 음원이 나오고 가사를 봐주시면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Hey Hi Bye라는 곡 글 작업을 할 때 제가 봄 아닌 가을이겠지를 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소소한 이벤트처럼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후렴구 가사 Hey I Hello로 쓰면서 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연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진짜 노래 되게 좋으니까요. 이번에 저희 앨범 되게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던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창민이 형과 함께한 라디오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번 앨범은 원래 저희는 3월 달에 나오려고 했던 앨범이었고 근데 이제 킹덤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앨범을 좀 딜레이 시킨 거고요. 사실 모든 준비가 1, 2월 달에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킹덤을 하면서 남은 시간 그몇 달의 시간이 나서 그 시간 동안 다시 수정 뭐 부족한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래서 좀더 완성도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저희가 사실 저는 지금까지 앨범이 나오면 항상 자신은 있었지만 아쉬운 것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뭔가 이번에는 여러분들 앨범이 정말 10개 이렇게 막 나오면서 많은 피드들도 받았고 하면서 그거를 정말 하나하나 메꾸고 싶어서 저희가 다 같이 준비를 한 앨범이고 심지어 컴백 전주인 이번 주까지도 수정의 수정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앨범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일단 네. 아, 한 곡씩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기분 뭐랄까 이상해요. 기분이 좀 이상해요, 지금. 들어보면서 하고 있을 때 형이 레인드랍이란 곡을 냈을 때 사클로 형 이거 티얼드랍에 그때도 이미 티얼드랍은 준비가 돼 있었던 시기인 거죠.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스포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저도 아차 싶어서 아이고 이랬던 일이 있었고 티얼드랍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 국가의 연장선이자 정말 킹덤 하면서 정말 정리된 우리의 확실한 컨셉을 좀 여기에 정리를 해놓은 거고 되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노래입니다. 원래 지금까지 우리 타이틀 중에서 저는 국가일을 당연히 제일 좋아했고 그다음 뭐 질렀어 이렇게 좋아했는데 이번에 티얼드랍이 좀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좋아요. 다음은
뭔가 씁쓸하네요. 힘들게 다들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좀만 붙어 있어 주지. 다음은 살 수 있어. 사실 이 숨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숨 아시죠? 원래 이번 K-콘에서 숨 할 때 이 음원 버전으로 제가 랩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해갖고 그러지 못했지만 언젠가 이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해 한 번 더 사랑하자. Baby let's love again. No one wanna love again.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사랑하자는 무중력이나 뷰티풀 라이트 같은 느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이렇게 놀기 좋은 그냥 따뜻한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내일 음원이 공개가 되면 제 파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젓가락과 숟가락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의 색다른 표현을 저는 이 부분 제 파트 가사에 넣어놨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이것도 생각해보면 떨어뜨려야 떨어뜨릴 수 없지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하자하자 이별 좀 저희 노래 좋아해요. 근데 사실 이번에 저는 전체적으로 되게 제 랩 자체는 쪼갬을 많이 했어요. 신기한 쪼갬이나 쉽게 따라 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되게 진짜 백조 스타일이다 라는 식의 메이킹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불호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까지 음원들에서 했던 스타일과는 조금 더 튀는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요. 예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방 뛰어도 방방 뛰어야말로 제가 정말 좀 쪼갬의 끝을 끝까지 아니어도 적당한 끝을 나누어 놓은 그런 노래고 방방 뛰어도 재밌게 작업을 했어요. 아직 남은 우리 둘의 무버 이 음악이 끝나도 여기 Hey Hi Bye는 제가 이번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티얼드랍 보다도 오히려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Hey Hi Bye는 제가 재밌게 랩을 해놨어요. 그래서 물론 저한테도 봄아닌 가을이겠지와 연결되는 그런 이벤트성도 있지만 실제로 저는 Hey Hi Bye에서 랩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건넬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의미는 내일 음원이 나오면 확인해 주세요. 네, 실제로 인사를 건네요.
안녕 안녕 이러고 인사를 건네니까요. 제가 안녕 안녕 하면 여러분들도 안녕 안녕 뭐 이렇게 보면 되겠다. 제가 안녕 안녕 인사를 건넬 때 바로 안녕 안녕으로 받을 수 있는 텀 정도는 넣어놨으니까요. 안녕 안녕 제 노래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안녕 안녕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바로 신나게 제가 래핑을 하는 걸 즐겁게 들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섯 곡이 저희 이번에 턴오버 앨범에 들어갔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이번에 제 곡이 넣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냐면 많은 곡들을 작업을 해놨어요. 네, 많은 곡들을 작업을 해놨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이 앨범을 준비하던 시기가 말 그대로 거의 작년 말에서 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그 시기에 제가 완성을 시키질 않았었어요, 제 곡들을. 그래서 시기가 빠듯했고 그래서 넣기가 참 저 스스로도 완성되지 않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서 그래서 제가 넣지는 못했고요. 알았죠? 네, 시기상. 그래서 제 곡들은 뭐 또 다음 앨범이나 아니면 이것저것을 통해서 앞으로 계획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 마시고 일단 지금 노래들도 오히려 제 노래들보다도 좋은 노래들로만 이렇게 채워놨으니까요. 그거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요즘 뭐랄까요, 핑계라면 핑계일 수도 있는데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요즘 막 이제 슬슬 하나하나 아시게 되겠지만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많아서 그래서 많이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면서도 어쨌든 이렇게 한 만큼 준비하고 있는 것들 제가 정말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넓은 아량으로 보듬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역국이요. 사실 제가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다 어제 밤부터 해서 진짜 간만에 거의 하루에 2시간 이렇게 잔 것 같은데 초 이거 같이 불고 싶은데 여기가 실내라서 불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열심히 그러니까 막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지만 생일이 너무 감사하고 부모님한테도 어제부터 전화드려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했지만 모르겠어요. 오늘 생일은 차분한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저희가 활동도 내일 있고 이걸 말하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한데 어차피 언젠가 알게 되실 그 일에 그 뭔가에 저희가 보여드릴 일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준비까지 겹쳐서 제가 지금 계속 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거를 잘 마무리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걸 생각하는 게 저의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아무리 생일이나 하루여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 마음을 생일 선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만들려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왜 이러지? 다시 한번 우리 휘영이 너무 고맙고 지은이 형도 연락 와서 너무 고맙고 어쨌든 모두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정말 저희 앨범 활동 잘 시작해서 잘 마무리해서 또 새로운 걸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새로운 모습들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우리 멤버들 다원이 형도 멸망 너무 킹덤에서 너무 같이 하느라 고생 많았고 로운이도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지만 너무 고맙고 찬이, 휘영이, 태영이, 인성, 지현, 영빈 다 너무 각자 팀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도 열심히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이 너무 많다고요? 이번에 앨범 종류가 3개죠? 저도 놀랐어요. 지금 회사 저 위에는 저희 앨범 실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따 올라가서 한번 봐야겠어요. 부럽죠? 제가 최근에 되게 고마웠는데 되게 슬펐던 일이 있었던 게 여러분들께서 제 노래 봄아닌 가을이겠지를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 같이 부르고 싶어서 만들었다.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같이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정말 몇십 번을 봤거든요. 몇십 번을.
근데 그날이 제가 좀 뭔가 뭐가 힘들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뭔가 감수성이 풍부했나 봐. 그래서 너무 막 너무 슬픈 거예요. 되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고마운 거에 한계점이 넘어서면 되게 눈물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시금 좀 느꼈어요. 좀 이래서 내가 가수로 있고 국가로 있고 뭐 이렇게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되게 그게 저한테는 정말 가장 큰 생일 선물 중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고 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의 감정은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어쨌든 뭔가 다시 한번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진짜 드리고요. 진짜 상황상 제가 찾아뵙지 못한 점 너무 미안하고 이렇게 챙겨 주시고 축하해 주신 만큼 더 좋은 모습들로 찾아뵐 테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엔딩 때 보아링 가을이겠지 한 번만 듣고 이제 마무리할까요? 진짜 이거는 Tell me what it is, 너를 숨 쉬던 때 사람들 중 하나가 말하더라 넌 정말 따뜻한 사람이니까 나는 따뜻한 사람인데 왜 내 영혼은 허전한 기분일까 왜 널 보고 싶은 난 널 그리워한 난 보기만 했는데 네 눈빛은 왜 그렇게 이제 널 품에 안을게 잡아도 돼 내 마음은 항상 너를 원해 Hey, hi, hello And hey, hi, hello 지나도 내 옆에 있어줘 마치 봄바람처럼 날 감싸주고 너만의 향기를 남겨주고 Hey, hi, hello 우리 말은 흐리겠지 너와 눈을 맞춰 함께 발을 맞춰 딱 하나만 말하고 싶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 나도 있잖아 그대가 좋아한다면 내 온기가 그대 옆에서 따스히 밝혀줄 거야 내가 생각한 그대와의 시간은 봄이 아닌 가을처럼 따뜻하기만 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 날 믿어봐 내가 밑에 있을 테니 먼저 올라가도 돼 항상 널 보고 싶은 마음 널 그리워한 마음 하기만 했는데 네 눈빛은 왜 그렇게 이제 널 품에 안을게 계속 꽉 잡아도 돼 내 마음은 왜 계속 잡아도 돼 내 마음은 항상 너를 원해 Hey, hi, hello And hey, hi, hello 이 밤이 지나도 내 옆에 있어줘 마치 봄바람처럼 날 감싸주고 너만의 향기를 남겨주고 Hey, hi, hello 우린 봄만은 흐리겠지
항상 정말 옆에서 팬님이 되어줄 존재가 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